춘천 동남권의 축인 동면 만천리 일대가 춘천여고 이전을 계기로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와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도로망도 시원스럽게 뚫리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동남권역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딴 아파트 단지 신축에 이어 오는 26일 춘천여고가 개교 78여년 만에 만천리로 옮기면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축된 춘천여고 앞에는 교통난에 대비해 회전교차로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오전 7시 반부터 8시 사이 교통량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출퇴근 차량을 감안해 춘천 만천 쪽의 연결도로는 이달 말 6차로로 포장됩니다. 춘여고에서 만천리가 저희들이 토공으로 6차선 확장해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4일까지는 4차선만 우선 통행을 시켜서 통행을 하고. 하지만 춘천여고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를 거쳐 한림성신대로 이어지는 반대편 연결도로 1km는 최대 2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1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도 문제이지만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지 600m를 수용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상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천주교의 땅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교통 상황 보면서 토지 보상 협의를 좀 들어가려고 해요. 특히 경영난 등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기한 거두 3지군의 순환 도로망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돕는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춘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